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지혜, 건강, 신속함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슬기롭게 새해맞이 해야지 이렇게 발심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데일리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이 새해의 새 출발을 염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원한 한방에 있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이 혹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네. 일단 알면 그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나와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본투비 백수라 사실 경제 채널을 잘 네. 안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기자님의 그 메일을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재밌겠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이데일리라는 TV에 대한 호기심도 또 네. 생기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친구를 만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선생님의 강연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나 그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그 깊이 깨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좀 한번 출연해 주십사 하고 그 마음이 예. 전달됐나 봐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통한다고 네네네. 저희 이데일리 초대석 보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그런 감정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제가 오프닝에 그 2023년 개묘년이라고 예,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래서 뭐 신속함, 건강, 지혜 등등이 발현되는 해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가 바뀌면 왜 작년은 이민년이었고 올해는 개묘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좀 맞는지 그리고 이걸 따지는 생각하는 그런 것도 발상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시간이 이렇게 이제 아무 특징 없이 무성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리듬을 타거든요. 그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육식가의 리듬을 만든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갑자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12달, 1년을 단위로 그 뭐 기상학도 바뀌고 기운의 조합이 또 바뀌고 예.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이제 명칭을 한 거죠. 이민년, 이제 개묘년 갑진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거예요. 우주의 리듬과 사람들의 마음의 리듬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 2022년에서 2023년 확실히 이제 변화가 되는 해이지 않나 싶은데 생각해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검은 호랑이 이민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는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소식도 있었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거 정말 경제 채널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뭐 가까이 있는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전대미문의 이태원 참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정말 한 장 한 장 달력을 넘길 때마다 우와 다사다난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회가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민년은 정말 네. 예측 불허의 사건이 큰 사이즈로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갑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데 네. 그거하고 막상 그 사건들을 만날 때는 오 세상에 이런 일을 계속 겪었죠. 네. 저는 특히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인류가 기후 재앙과 자연과의 공감 이런 걸 향한 문명의 비전을 탐사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막 이제 글도 쓰고 강의를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요. 세상에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라니 예. 이게 무슨 그래서 뭐 기후 문제고 뭐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은 막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좀 당황하고 한편으론 인류의 이 지성과 마음이 아직 이런 상태밖에 안 되나? 이런 데 대한 좌절도 많이 겪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폭풍 같은 그런 사건들을 겪어낸 저 자신에 대해서 예,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격동의 파고를 올 한 해에는 과연 겪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202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발심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계속된 뭐 걱정이나 우려감은 없어지진 않고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개면연은 토끼는 굉장히 활동성과 이제 생산력이 높아요. 네. 잠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이제 그 생기를 가지고 있는데 빠리빠리해요. 개묘라는 게 중요해요. 개묘는 검은 토끼예요. 네. 검다는 건 물이고 물은 지혜와 성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움직이고 싶고 또 막 그 세상도 막 다이나믹하지만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멈춰서서 성찰하고 이제 성찰을 한다는 건 깊은 성찰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성찰이거든요. 그게 물의 기원, 물의 이제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네. 네, 어떤 존재의 이제 기준 이런 걸 다시 잡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 걸음씩 나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개면연에 어울리는 발심이죠. 네. 네. 그 검은 토끼의 해가 의미가 좀 있네요. 네, 멈춰서 네. 생각하라.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해가 갑진년은 푸른 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용은 이제 솟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자세로 솟아오를 것인가가 이제 개면연에 많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럼 올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네. 내년의 네. 형상이나 기운이 네, 네.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형국이 올 수도 네. 있는 거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공부하면 딱 선생님, 고미수 선생님이 떠오르거든요. 저 말고 너무 많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하게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고전 평론가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감이다. 예, 저도 그 사이트 자주 가보는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게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공부를 위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새해에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안과 삶의 일치 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2080의 대중지성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일상이 되고 밥이 되고 삶의 비전이 되는 길을 열어보자. 도심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2080이면 뭐 거의 모든 네. 분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공부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을 보면서 가냐. 시선. 네. 내가 무엇을 네. 보고 어디를 앞이라고 설정할 것이냐. 예. 네. 네. 여기에 이제 바로 고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고전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이제 수많은 방식의 입구를 네, 설정했어요. 네. 네. 뭐 아주 작은 세미나 뭐 온라인만 하는 세미나 뭐 너무너무 이제 편안하게 접속할 수 있는 거랑 또 내가 막 엄청 고양되고 싶다. 그럼 네. 뭐 1년 동안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이제 길을 열어놨으니까 네. 마음 놓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네, 네. 가능한 그게 이제 거고. 코로나가 좀 네. 선물이에요. 아. 그전에는 오프라인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온라인까지 길이 열려서 네. 지금 다 이제 거의 투트랙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접속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살린 하나의 또 대역전. 예, 그거는 예. 경제적인 이제 그 차원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사실 캄탄대로보다 항상 이제 장애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인생의 묘미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지 않냐 하는데 어떤 곳에서도 출구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막혔다고 하는 그만큼 이제 출구를 열면 그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도 그걸 바로 증명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덜컹덜컹 그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고 출구를 찾으면 돼요. 네. 반드시 있어요. 네. 출구가 반드시 있다. 아. 그거는 지금 굉장히 움츠려든 분들에게 큰 또 네, 네.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왜? 그건 진짜 진짜 확실해요. 어디서든 출구가 있어요. 네. 네. 그 가미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게 된 그런 뭐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그런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글쎄, 네. 저희는 20세대, 2030 세대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세대 간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고전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네. 2060이 제일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일상에서 네. 이렇게 경험하는 게 네.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80 세대 네. 그 세대가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엮일 네.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친구가 공동체. 돼요. 되게 그 신기하네요. 별로 나이를 잊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20대도 뭐 골골하고 몸이 똑같구나. 예. 그리고 뭐 지적인 수준도 고전의 지혜 앞에서는 다 학생이에요. 뭐 고전. 80대랑 네. 뭐 그 60대가 뭐 인생 이 사회적 경륜은 더 많지만 뭐 생사의 문제라든가 뭐 이 인생의 그 아주 그 고귀한 비전을 향해 갈 때는 다 지금 막 학교에 온 그런 네. 신생입니다. 네, 그걸 서로 느껴요. 다들 설레는 생동감 있는. 맞아요. 그게 봄의 기운이거든요. 너무 네. 부럽습니다. 정말 네. 찾아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가미당에서는 고전을 다들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의 책을 여러 번 봤지만 고전은 그 세계와 그리고 세대 간의 뭐 비전탐구다 이런 글귀가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정보 습득하는 양도 많고 이걸 놓치면 하루 만에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도 매일 해놔야 되고 숨이 막 턱턱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고전 학습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모든 걸 연결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사람과 동물, 사람과 기계, 뭐 생명과 우주 다 연결해서 우리가 막 화성까지도 이렇게 안방에서 보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디지털 문명인데 네.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격자화돼서 분리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예. 네. 왜 스마트폰 같이 모든 걸 연결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네. 개인은 다 각자의 그 혼자만의 방에 갇혀 있을까요? 아이러니네요. 네. 그러니까 요게 바로 21세기 문명이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러게요.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전의 지혜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그렇게 각자의 방에 갇혀있지 않거든요. 네. 나가서, 디지털 묻지 않게 또 수많은 것들과 결합하고 접속하려고 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보에 어떻게 보면 익사한다 그러죠. 왜? 맞습니다. 예, 네. 정보에 휩쓸려 가다가 예, 나를 놓쳐버리는 이런 이제 삶이 지금 막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존재의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정말 고전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은 굉장히 힘든 경우, 우울증도 많고 자살률도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게 다 단절된 데서 온 거예요. 예. 생명력은 내가 외부 타자와 접속하는 만큼 일어나요. 교류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지금 이재 기자랑 만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된 친구 같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정이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게 이렇게 접속 변형돼서 확장이 돼야 돼요. 이걸 체험을 못하면 이 스마트폰으로는 계속 쾌락을 소비하기 때문에 네. 내 생명력을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네. 고갈됐는데 나는 연결된 게 없어. 네. 그럴 때 오는 이 소외감이 자기 이제 그거를
좀 심리학 용어로는 죽음 충동이라 그래요. 아, 죽음 충동이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시그널이 나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해요. 네, 생명력은 소통과 공감에서 온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고, 근데 외로운 건 너무 다들 느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나를 누군가 걱정하고 연결 저기 막 그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걱정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걱정하고 누군가가 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막 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현대인은 딱 인정 욕망, 나를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굉장히 그 이제 고독한 속에 어른 왕국 같은 데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죽음 충동을 느낍니다. 단절과 고립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상생과 화합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세상 속으로 가서 연결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네. 누군가가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게 우정이죠. 예. 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와 네트워크하는 힘이 필요한 거네요. 결국. 시설 자체가 네트워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고전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선생님이 그 공부 오래 하신 동양 사상에서도 그런 거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고전들이 다 이제 훌륭한 인류의 이제 스승들인데 이 생명과 우주의 근원적인 차원의 소통과 공감은 동양 고전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 고전이 지금 21세기에 오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제 이게 풍요로운데 왜 불행을 느끼지?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서양은 그거는 좀 떨어지는데 대신 물질적인 이 연결, 소통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21세기 문명은 동양 고전의 지혜랑 현대 서양 물리학과 과학이 결합하면 돼요. 이게 인류가 지금 도달한 최고의 지성이에요. 네. 네. 간단하죠. 굉장히 쉽죠. 같이 합쳐야 되고 그걸 배워야 이렇게 되고. 크로스대가 돼야 돼요. 이게 뭐 동양 고전이 더 우월하다, 뭐 서양이 뭐 서양 과학이 뛰어난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물질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든지 하나로 통하니까. 그래서 아주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거를 아시면 확 너무너무 막 생명력이 차오를 겁니다. 네, 선생님. 앞서서 고립과 단절보다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조직, 사회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도 느끼고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가족은 혈연이잖아요. 혈연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착과 부담이 동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맹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야 돼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서 이제 사회에서 혈연을 벗어난 관계를 맺는데 그런데 직장에 가면 다 교환과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건조하고 메마른 거죠. 그리고 이쪽은 너무 부담스럽고 이쪽은 너무 메말랐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용어로는 우정과 지혜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곳에 우정이 있어요. 이거는 애착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뭐죠? 이 얼어붙은 교환 관계도 아니에요. 정말 삶의 비전을 함께 가는 벗이 되는 거죠. 모든 존재가. 그게 우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그 뭐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 많이 구축돼 있어요. 뭐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에도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예전에는 다 문턱이 높았는데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내면 되는 거죠. 우정 발심만 하면. 그래야지 사람이 이제 좀 충만해져요. 혈연 관계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피하다 보면 감정이 너무너무 골이 깊어지고 근데 또 교환과 계약 관계는 너무너무 썰렁한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관계, 그 네트워크 그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노라벨이에요. 진짜. 그게 없다면 너무 감정 노동에 지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저서를 보다가 너무 괜찮은 글귀가 있어 하나 적어왔는데 그 삶의 서사와 만나지 못하는 학문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학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흥미진진하면서도 고매한 그런 영역 같은데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서 해봐야 될까요? 예. 호모사피엔스는 스토리텔러예요. 원초적으로. 네. 스토리 때문에 전 지구를 다 연결한 거예요. 전 대륙에 다 가서 살게 됐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 자기의 삶을 어떤 스토리로 만드냐가 그 서사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명은 내 인생을 어떻게 스토리화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이만큼 이뤘어? 여기서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런 결과물만 나오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네. 그건 자기를 마치 굉장히 뭐 입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파동은 리듬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기승전결 아니면 뭐 어떤 뭐 이제 뭐 발단 전개 뭐 하든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이 세계와 연결이 돼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럴 때 모든 스토리는 다 그 운명의 긍정. 그러니까 요즘 뭐 아모르 파티? 네. 예. 그게 될 수 있어요. 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예.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예.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거에는 예. 다 이제 우리가 그 판소리 들으면 웃었다 울었다가 하면서 막 그 리듬을 타고 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도 괴로움과 기쁨이 교차하거든요. 네. 이 변주를 내가 서사로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수많은 다른 스토리들과 연결되는 거죠. 네.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 아모르 파티, 다들 즐겨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올 한 해 이제 네. 중요한 또 마음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운명을 개척하자, 이렇게 또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조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운명은 되게 간단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리듬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이 사계절의 리듬을 타듯이 우리 몸 안에도 사계절이 있고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요. 그러면 봄에는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이어서 다 그 자체로 아름답잖아요. 네. 예.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리듬을 탄다. 근데 예, 평생 나는 봄을 즐기겠다. 이러면 나머지 계절은 다 너무 이제 예, 큰 불행이 되지 않겠어요? 4분의 3은. 근데 봄이 그 풍요로우려면 겨울이 추워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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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위 속에서 우리가 씨앗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이제 체험을 하는 거고 그 씨앗이 이제 아주 연그렀을 때 봄의 기운과 함께 힘차게 또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이다. 운명은 리듬이다. 사계절의 리듬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루, 1년, 일생을 예,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길이 열릴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2023년은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침없이 한번 직진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20분이 5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예, 빠르게 갔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데일리 초대서 다음에 꼭 한 번 더 출연을 해 주십사. 네, 예, 네, 좀 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새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